네, 청암 이보규 교수님께서 워낙 인기가 많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사회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저희가 3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 영광스러운 자리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쇼핑 호스트 1호 김태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보규 교수님을 다 아시겠지만 현재 21세기 사회발전연구소의 소장님이십니다. 서울시에서 36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셨고 동사무소 말단 9급에서 시작하셔서 고위직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으로 정년 퇴직을 하셨습니다. 서울시 단위 업무 개선 발표 대회에서 1등을 수상하셨고 새마을 훈장과 금면장, 또 홍조근정 훈장까지 수상하셨습니다. 또 서울시립대학에서 행정학 석사를 받으시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와 한국강사협회에서 선정한 명강사이시기도 하십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신 이보규 소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